치킨 9%, 고기류 17%, 네. 휘발유 29%, 이 수치가 이제 각 항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인데, 우리 생활에 이제 진짜 맞닿아 있는 이런 물가 상승률도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일까요? 일단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가 올라가면서 2008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8.6% 오르면서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어요. 물론 저도 작년에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를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 상승세가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물가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질병이 되는 게 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허리가 아픈데 지금 당장 허리가 아픈 것도 문제지만 이거 빨리 안 고치고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질병 될 수 있어요. 그쵸. 고질병은 뭐냐면 낫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나아지는 건 있지만 조금만 무리하면 또 도지고 또 도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놈도 무섭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거는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은 한동안 그 추세가 이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고질병이 돼버리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물가를 어떻게 해서 찍어 눌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금방 그게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10여 년 이상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경기부양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큰 놈으로 나타났고 이 인플레이션이 수시로 찾아와요. 그러면 경기부양책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경기부양책 조금만 하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확 뛰어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중앙은행이나 정부도 무서워서 경기부양책을 쉽게 쓰지는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당장 심각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 동력, 어떻게 보면 경기부양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성장 동력이 돼주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안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저는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네.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에는 공급망의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수요가 너무 강하게 폭발했던 게 있어요. 너무 많은 부양책을 써줬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갖다가 제어를 해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작년도에는 좀 방만했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중앙은행은 먼저 돌아섰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 수요도 조금씩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딱 하나 남죠. 공급망의 이슈가 하나 남아요. 근데 공급망의 이슈라고 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죠. 제가 예측한다고 믿으실 분도 없을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물가 상승세가 고점을 찍고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공급망의 이슈가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제 성가시게 만들면 떨어지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 공급망의 이슈가 이어지게 되면은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물가로 돌아올 때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요즘 중고차 가격도 엄청 올랐잖아요. 아, 네. 근데 책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로 공급망을 꼽아주셨는데 이런 것도 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 앞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고도 굉장히 좀 이슈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공급망 중에서 중고차 가격 같은 케이스인데요. 결국에는 요즘도 이제 신차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차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차 생산을 할 때 부품들이 좀 이렇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옛날하고 달리 한 국가에서 모든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뭘 가져오고 중국에서는 뭘 가져오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뭘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급망 체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줘야지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한쪽에서만 뭐라고 해야 되죠? 빠구가 난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체 제품 자체가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차 살 때 보면 이제 마이너스 옵션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후방에 뭐 감지기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걸 없애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신차를 사도 살려고 해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은 중고차를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중고차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이슈보다는 미국 쪽에서의 이슈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고차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내려왔는데 다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고차 가격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공급망의 문제, 요걸 상징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걸 보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아,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 같은 걸 할 때 저는 이 경제 공부도 영어 공부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같은 거, 사실 교과서 같은 거 많이 배웠지만은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한테 맞는 책을 딱 사서 그 영어 책을, 한 권의 책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열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열 번 읽는 게 영어 공부에는 훨씬 더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읽었거든요. 물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미드를 보더라도 아니면 영화를 보더라도 한 개의 영화를 열 번을 보거나 백 번을 보는 게 백 개의 영화를 한 번씩 보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유튜브 방송이나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조언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했었어요. 도움은 분명히 되더라고요. 확실히. 경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열 번, 백 번을 읽으려면 자기한테 편한 게 아니면 못해요. 그러면 신문 기사를 보든 책을 보든 자기한테 편한 걸 먼저 찾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익숙한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신문이나 그런 애를 찾으셔가지고 하나의 컨텐츠를 여러 번 읽으시는 게 좋고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저자나 아니면 기자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토대를 다지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열 번씩 읽잖아요. 그러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와닿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저자는 요 정도 얘기해서 계속 도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막 와 하면서 맨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감아가면서 하나씩 발전해 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중간에서 계속 중복적으로 감기는 게 뭔지를 이미 너무 여러 번 봐서 알고 있으니까 아, 요 얘기 또 하는구나. 실제로 사람의 언어 습관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특히 많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그 순간 어떤 게 된 거냐면 적어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 베이스가 결국은 경제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다른 쪽을 보시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건 영화하고 똑같은 게 들리는 거죠. 그럼 아, 들린다면 그때 흥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먼저 찾으시는 게 1번이다.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보셔야 된다. 여기 2번. 3번은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것도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투자를 하시면서 내 스스로 그 가격이 움직이는 걸 자기 스스로 그 원리를 한번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넣어놨어도 펀드에다가 미국 펀드에 넣든 중국 펀드에 넣든 10만 원을 넣었는데 오르고 떨어지는 게 나 보일 거잖아요.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를 한번 쭉 한번 스스로가 리포팅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만 원 갖고 무슨 투자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얼마면 투자가 되냐.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10만 원이 모여서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오케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때 투자하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것보다는 10만 원일 때부터 공부를 해나오시면 돈도 쌓이고 공부도 쌓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 됐을 때 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투자에 일정 부분이 담겨져야 된다. 네. 그죠? 부담되지 않는 금액 정도에서 담겨져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맞는 걸 찾자. 꾸준히 읽어나가자. 요 세 가지가 붙으면 이제 경제 공부도 어느 정도 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확실히 근데 진짜 내 돈을 넣는 건 너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내 돈이 들어가야지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10만 원보다는 뭐 이제 말씀 예시로 이제 1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큰 금액이 그것도 뭐 1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네. 한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요 정도 들어가면 조금 더 신경이 쓰여요. 네. 커지면 커질수록 신경이 더 씁니다. 그럼 저는 그거는 일종의 학원비?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아,